자, 이번엔 아주 짧지만 강렬한 마술을 보여드리지요. 지금 제 손에 아무것도 없지요. 없지, 셀레나? 없어요. 하지만 제 손가락을 잘 보십시오. 마술사가 엄지와 검지를 비비자 오호, 이럴 수가. 손에서 연기가 피어난다. 마구마구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엄청난 마술. 이 마술의 비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커밍 순. 비밀을 알려주기 전에 이번 마술은 불을 사용합니다. 우와! 어린이들은 꼭 보호자와 함께 실험하기로 약속. 프라미스? 준비물은 성냥갑, 500원짜리 동전, 라이터, 집게 등입니다. 자, 먼저 이 성냥의 이 부분 보이시죠? 성냥을 긋는 부분. 이 부분을 오려줄 겁니다. 먼저 성냥의 붉은 종이 부분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작게 오려주고. 자, 성냥의 긋는 부분을 이렇게 오려줬습니다. 이 녀석을 500원짜리 위에 올려놓고, 자, 이렇게 올렸지요. 다음에 파이어, 불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라이터로 동전이 성냥 종이에 불을 붙여주면 바로 타오르는데요. 순식간에 검게 타버린 성냥 종이. 열기가 어느 정도 식은 뒤 집기로 탄 종이를 치우게 되면 동전 위에 의문의 갈색 액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지금 500원짜리 위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연기를 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손에 살짝 묻혀서 비벼주게 되면 우와! 오마이갓! 갈색 액체를 손으로 비비자 바로 피어오르는 연기. 그런데 이건 또 어떤 원리인 거죠? 그건 바로 성냥의 인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냥의 긋는 부분에는 점린, 즉 붉은 인성분이 칠해져 있는데요. 동전 위에 놓고 태우면 속에 있던 인이 차가운 금속에 닿으며 기화되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동전에 묻어있던 인을 손에 묻혀 비비면 손의 열과 마찰열에 의해 인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게 되고 오산화인이라는 흰 연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성분 때문에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게 되는 거지. 우와!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